참 예수님, 저는 답동 성당에서 왔어요. 김현우 바울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세미나가 막 끝난, 그다음 7월 달에 끝났다고요? 7월? 8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본당 자체에서 성령 기도회가 열리니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본당에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혹시 다른 본당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상일동. 상일동은 거기 그쵸. 칼멜산.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이 근처 성당들이에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게 본당에 기도회가 생기면 그 본당 근처에서도 신자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큰 일들을 시작하셨으니, 특히 봉사자들, 그 이번에 처음 결성된 거예요. 반주팀? 여기 찬양팀? 지원 어디서 오신 거예요? 은행동에서. 은행동에 기도회가 있어요? 아직 쉬고 있어요. 은행동에도 다시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부계동에도 미래에 또 자체적인 또 찬양단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너무 좋죠? 뭔가 희망할 게 생기고 어떤 목적 의식이 생기고 하니까 좋잖아요. 다 주님 보시니 참 좋게 잘 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육체적인 마음은 오기 싫었어요. 오늘 저녁에 일정을 짜는데 신부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 며칠 전, 일주 전인가 2주 전인가. 근데 제가 그 일정이 쭉 잡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부러 빼놓은 날이었어요. 제가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일정이 전국적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기가 막히게 빼놨단 말이에요, 일정을. 왜 빼놓은지 아세요? 건강검진 날이었거든요. 지금 전화 왔잖아요. 신기해요. 어떻게 이날을 얘기하지? 전 신기했어요. 이날 빼놨긴 빼놨는데 오전에 어차피 건강검진 하니까 시간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쉬고 싶었지. 야, 딱 이날을 딱 얘기하실 때, 아, 그래. 도망갈 데가 없구나. 시우님 감사합니다. 적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병원 가면 이제 건강검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이제 하반기 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 그리고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그 검진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갔는데 사람 많더라고요. 많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으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근데 병원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지. 다들 바쁘잖아요. 다들 바쁘는 생업하다가 하루 휴가 내서 온 것 같아요. 다 연차 내고 이제 어른들, 뭐 아저씨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 계신데 거기에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들이 많아요. 그럼 어디는 뭐 안과고 어디는 뭐 치과고 어디는 뭐 관상동맥 뭐 이렇게 체어라는 데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끝나면 차트 들고 몇 번 방에서 기다리세요, 어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나오는 걸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간호사가 이제 어디 가시면 됩니다. 저 끝에 어디 몇 번 방으로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진짜 다 아직도 안 끝난 게 좀 그런 짜증났나 봐요.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뱀소리예요. 자, 거기 모든 공간에서 그 시시 소리를 들어봤어요. 네, 다, 여기저기 다. 다 지치고 짜증나는 거. 어떤 분들은 이제 어머니 위 내시경을 하러 보호자로 따라온 것 같아요, 딸이. 딸이 연차 내고 따라온 거야. 휴가 냈잖아요. 다 짜증나는 거. 핸드폰 하면서 아씨
일어나야지. 화장실 가야지. 미리 갔다 왔어야지. 막 이게 막 들려요. 근데 다 들었는데, 와. 이미 검진. 이 검진이 사실 중요하기보다, 거기는 진짜 그뭐 청력 테스트 하는 데도 있어요. 가면 뭐예요? 소리 들리시면 누르세요. 뭐손 드세요. 그거 하거든요. 이거 대부분 들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 일상적으로 하는 그 어떤 리액션. 항상 기분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살면서 분명히 난 이렇게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해코지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 나도 내 몸이 지금 힘들어서 힘든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까지 짜증을 내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다안 좋은 거예요. 그쵸, 그쵸. 그 검진 이전에 우리 마음들이 얼마나 상처 속에 있는가를 봤어요. 거기서 폐 기능 검사실 앞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폐 기능은 뭐냐면, 뭐를 물어요, 입에. 물고, 이제 간호사가, 들이마시세요, 그러면, 하고, 내쉬세요. 후 하면 후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이 안에서 잘못 불었나 봐. 저도 해봤는데 불기 어려워요. 이게 뭐 이렇게 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호흡이 딸렸나 보지. 더 불라고요, 불라고요, 불라고요. 이게 그 방만 그 병원에서 제일 컸어 소리가. 불라고요, 불. 안 불리는데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실갱이 하는 소리부터 해서 다양한 소리 듣고 왔어요. 혹시 뭐 내일 모레 건강검진 예약한 사람 있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뭐를 뭐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 권장해 주니까 할 때가 있죠. 우리 신앙적인 건강검진은 저는 이거는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약간 건강검진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날라왔는데 이때 이거를 안 하면 앞으로 뭐 암이나 다른 질병 걸렸을 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협박하잖아요. 약간 반강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건강 검진은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맞는 건가? 그냥 나는 한 세례받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느님 못 만난 것 같아. 하느님이 어디 계시지? 신앙이 기쁘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더라도 행복하여라 하고, 바울 사도는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행복하고 감사하고 계속 이런 말들 나오는데, 이런 신앙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라는 의심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래, 그래도 칼을 들었으니 무라도 썰어야겠다. 끝까지 가보자. 그래, 끝까지 가면 언젠가 빛을 보여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약간 수도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힌트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오신 이 공간 있죠? 이 성령 기도의 공간. 어차피 오늘은 아침에 미사가 있었을 거고, 이 미사는 약간 그래도 준 의무성이 있는 거죠. 주일 미사는 아니지만 평일 미사, 매일 영성 잘라면 와야겠다 생각하는데, 미사가 없던 시간에 미사가 생긴 거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매주 기도회가 있으니까 뭐가 생긴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내가, 신부님, 저는 내 자유의지로 왔습니다. 있어요? 내 마음으로, 순전히 내 마음으로 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순전히. 아닙니다. 내려보세요. 고마워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신부님이 나가라고 찍었어요. 손들어 보세요.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긴가민가 한데, 그냥 한번 보러 나왔어요. 있어요? 보러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자유의지로 나왔고, 몇분 정도는 이제 신부님이 권장해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자유의지로 나오신 분, 저 박수 드리고 싶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로 이곳에 나오셨어요. 뭐 하려고? 보니까 지난주에 치유 있었대요. 치유 받았어요? 지난주 안 나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겪게 될 일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세미나를 하고 이제 공동체 유익을 위한 아홉 가지 은사를 배웠단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 은사, 이 제가 여기서 했나요? 했죠? 지혜의 말씀 은사, 넓게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지혜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으로 어떤 분쟁들을 해결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하느님의 성경에 맞들이고 성경 말씀이 머리에 박힙니다. 적재적소에 하느님 말씀이 나와요.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분쟁들을 해결시켜주고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믿음, 기적, 치유. 이세 가지 다닌다고 했죠? 따라다닌다고. 따라해보세요. 믿음, 기적, 치유. 자, 이런 은사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이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거를 또 서로서로 나눌 수 있고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적 계시가 아니에요. 공적 계시, 공적 계시. 성경이 공적 계시거든요. 뭐 성모님이 발현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이에요. 공적인 계시에서 말한 거예요. 믿음, 기적, 치유가 존재하고 여기에는 구마도 들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제가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아홉 가지 은사 얘기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유혹들도 생길 거예요. 뭐냐? 어떤 분 치유가 있대. 치유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따라다니는 것도 자유의지면 어쩔 수 없죠. 자유의지인데.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이 공동체 안에 주어져 있다면 따라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실 없는 거예요. 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구마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신령한 언어입니다.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공적 계시입니다. 이 치유, 신령한 언어, 구마, 이거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일반 각 본당마다 다 존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믿고 행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어떤 뭐 이렇게 분이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더라 따라다니고 하는 것보다 본당 신부님한테 안수 청하세요.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표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질문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이걸 믿느냐? 아니면 이 성경 구절도 처음 들어봤냐? 이거예요. 나는 과연 성경을 읽고 있는가? 내가 기쁘게 성경만 들면 너무너무 좋아. 사실 이 매일 미사가 성경책 통권을 못 보게 하는 약간 걸림돌입니다. 현대에는. 이거 지금 편의를 봐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미사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이 책만 들고 다 책이 무거우니까 이거 들고 다니는 건데. 여기 써 있어요. 뭐가 써 있냐면 있나 지금도 이 책을 3년간 매일 읽으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 없죠? 그래, 내가 이거를 몇 년을 읽었는데 다못 읽어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통권을 보셔야 돼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이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거는 성경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신학교 때
성경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비신학생 때 성경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비신학생 저 때만 해도 거기 어디야? 동인천에 거기 어디야? 거기 대건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에 거기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부모님이나 성당에다가 예신 모임에 나간다고 하고 그 가는 길목에 오락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100원짜리 하나 넣으면 한 시간을 버티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락을 잘했습니다. 도망가자. 그래서 분당 친구들하고 오락실로 가고 간식 먹을 때쯤에 기어 올라갔어요. 간식 먹을 때쯤에 배가 고프잖아요. 오락 열심히 배가 고픈 거예요. 올라가서 출석 체크하고 그렇기도 하고 성경 그렇게 제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읽는 게 없었어요. 그나마 성경에 대해서 하느님 말씀을 제 머릿속에 꽂아주신 분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훈육 방침이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형하고 저하고 성경책을 펴서 읽으라고 했거든요. 펴서 읽고 덮으라고 했어요. 난 처음에 읽으라고 한줄 알았죠. 뭐 좋은 말씀이네. 덮어. 뭐 읽었는지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지금 읽은 두세 줄이 덮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마트 뭐 어디 쇼핑하러 가서 내 가족들 먹을 음식 뭐 식료품을 사요. 그럼 여기 뒤에 보면 뭐써 있죠? 재료명 뭐 어디서 왔고 이거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왜냐면 내가 내 새끼 먹일 거기 때문에 재료가 뭐고 들어온다 말이야. 잠깐 봐도 들어오는 게 글자예요. 근데 성경을 두세 줄을 읽었어. 내가 진짜 읽었어. 덮었어. 기억이 안 나.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매일 그걸 물어봤거든요. 매일. 매일매일 펴봐, 읽어봐, 덮어, 뭘 읽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다음에 물어볼 때는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읽게 되는 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배웠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훈육 방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많이 컸으면 손주 손녀라도 한번 나중에 시도해 보시면 전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이가 커서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아 그때 부모님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에게 하느님 말씀을 주려고 했구나. 이 마음만 간직을 해도 이 아이 나중에 크면 변화될 어떤 시점에서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뇌리에. 신학교 입학을 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 자유의지로 읽는 게 어려웠어요. 마음이 안 끌렸어요. 왜냐면 공부할 게 많잖아요. 신학도 배워야지, 철학도 배워야지, 다른 다양한 것도 배워야지. 또 우리 오영호 신부님한테 또 그때 저 신학교에서 또 다른 것도 거기 북한 학인가 하여튼 그쪽도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 딴에는. 신학생인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신학생들이 신부가 되면 어떡할까요?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면 신학교에서는 성경 읽을 시간을 주지 않거든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응? 어떻게? 자유의지를 읽어야 됩니다.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수단이라는 걸 입어. 까만 수단. 이긴거 있죠? 이거 입어요. 차기식을 해요. 그러면 이게 뜻이, 의미가 세상에선 죽는 거래. 근데 그날, 당일날은, 세상에서 죽나 보다. 짠. 근데 그때가 뭐, 나이가 25?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죽습니까? 과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언제 죽어봤어요, 세상에서? 한참 파릇파릇한데 어떻게 죽어요?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뭐냐? 이대로 가다가는 몇년 안에 신부가 될 텐데 두려웠어요.
그럼 안 되겠다. 전 접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거기 1학기, 2학기가 계속 있잖아요. 한 학기마다 바꾸면 이제 방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짐을 싸요. 다 싸서 나가. 그리고 다 싸서 돌아와요. 이걸 학기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소식별이죠. 자기만의 식별이에요. 내가 과연 이번에 들어가서 공부를 계속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짐 싸고 나가야 되는 건가?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저한테 가장 걸렸던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거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었어요. 나 하느님 말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 뭐 성체훈 세워놓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좋아했어요. 근데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내가 신부가 되면 신자들 상처나 주지 않을까. 옛날에 얘기했었어요. 제 유튜브 강의 때. 저희 아버지 성당에서 상처 많이 받으신 거 알아요? 들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성당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제에게 받은 상처. 그런 게 컸었어요.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제가 들어도. 좀 특이한 경험이긴 한데, 그리고 저의 성소도 좀 특이한 거예요. 저는 왜 신부가 되려고 했었다고 처음에?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체를 사랑하고, 성체원 씨를 사랑해 신부 되려고 한게 아니고, 아버지 그렇게 만든 사람하고 한번 1대1로 붙고 싶었어요. 1대1로 붙고 싶은데 저는 복사단이었고, 이제 신부님, 신부님이니까 급이 안 맞잖아. 급을 맞추려고 신학교 처음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저의 악한 의도도 하느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셔가지고 변화시켜 주시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성서를 읽지 않는 제 모습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묵주기도도 이렇게 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같이 공동으로 하면 다 해. 근데 혼자 할 때는 5단을 지향을 두고 해야 되는데, 한 1단, 2단에서 멈춰버려요. 그랬었어요, 신학교 때. 이게 다 끝까지 안 가더라고. 그게 설령 고해성사를 하고 보속을 받은 건데, 5단 보속을 받았는데, 1단하고 그냥 뭐 동기가 찾아오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나면 커피 먹으러 가자 뭐 하자 하면서 이걸 까먹고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교회에서 가르쳐 준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다가오지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걸 체험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때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성령 세미나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신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했으면 저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전교생 성령 세미나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라가게 됐던 거죠. 제 인생을 바꿨던 어떤 삶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성령 세미나였어요. 그때 하느님 만났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전과 그전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마 몇 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몇 분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한 번에 되진 않더라고요. 왜냐? 또 세미나가, 이제 세미나라는 게한 2박 3일, 3박 4일? 한 곳에 몰아놓고 핸드폰도 뺏고 먹고 자고 기도하고 강의 듣고 계속 하면 효과가 더 커요. 근데 현대 성령 세미나는,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2판, 4판, 개판 만들다가 또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또 하고, 이때 악들이 엄청 노력할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받은 은총 뺏으려고, 흐름도 방해하려고 많은.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생각은 세미나 한 10%, 10% 정도 신자들이 완전히 변화돼도
큰 성공했다 믿어요. 큰 성공. 근데 세미나가 유지돼야 되는 거는 적어도 단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 했는데 100% 다 변화됐다. 그럼 난리 났죠. 대박이에요, 그러면. 근데 전 부계동은 그래도 한20% 정도 바뀌었어요. 나는 변화된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제 말이 맞죠? 10% 정도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도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약간 감은 잡았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완전히 몰입하기란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 뭐, 다른 많은 기도회들이 있습니다. 삼성산 성지, 거기 다른 뭐 양주 성지, 성지들에서 세미나들이 열려요. 그때 시간이 허락될 때 시도해 보셔야 돼요. 시도해 보시고, 일단 신령한 언어부터 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그 자유의지의 수락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신령한 언어를 하면 내가 할때 믿음이 생겨요, 일단. 믿음이 있어야 신령한 언어가 나오겠지만, 신령한 언어가 먼저 터져도, 아, 이게 존재하네? 믿음이 더해져요. 예언? 있네? 그럼 이 성경 말씀이 죽어 있는 문자가 아니고, 아, 이게 2000년 후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네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사람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구나를 정확히 내가 알면 신부님 강론 말씀이 재밌을 거예요. 그럼 성당 오기 전에 매일 미사책을 예습하는 거지. 일독서 뭐지? 화답송 뭐지? 복음이 뭐지? 한 밀주치고. 그럼 여기서 혹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을까? 항상 있어요. 항상 연결고리가 일독서, 화답송, 복음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 아니면 느낌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의미 없이, 의도 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전례력이거든요. 그럼 미리 예습하는 거야. 그럼 이게, 예습을 딱 했어. 주님 강론 말씀 딱 해주셔. 그러면 재밌어요, 그게. 또, 나는 이렇게 묵상했는데, 다른 묵상을 하셨네. 재밌어요. 일단 말씀의 전래 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으로 좀 뭔가 가슴이 몽글몽글 해져야 됩니다. 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영성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던 마치 저의 옛날 모습을 보면 신자들은 어땠냐? 이제 성당에 와서 성수 그냥 찍고 들어와요. 성수 기도문도 안 해. 성수 기도문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뭐예요? 성수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다 있죠 그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 성당 들어오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에서 또 형제 자매 전화 통화하면서 또 많은 드라마, 영화, 세상적인 것들이 눈으로 귀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또 스트레스가 항상 나보다 약한 존재를 향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박하거든요.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요. 누구한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여러분 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응?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고,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 그 짜증과 원망과 모든 것들이 투영됩니다. 내가 진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당 들어올 때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옷도 너덜너덜해져서 왔어요. 제 마음과 영혼과 몸이 모두 다 지쳐서 왔습니다. 성수 짓고 털어버리고 와서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성수 찍고 그냥 둬서 앉는 거야. 앉아가지고 뭐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뭐 주변을 뭐 의식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 사람들은 계속 같은 자리에 앉을 거니까. 성당에 여러분 지정석이 있죠? 이제 없어요? 전 지정석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정석은 수녀님만 드려요. 왜냐하면 결국에 평화 인사할 때 결국 그 사람끼리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좌석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좀 여기저기 자유롭게 여러분 자유를 느껴야 기쁠 수 있어요. 또 여기는 또 여기는 또왜안 앉아요? 이 끝에? 응? 자유롭게 변화를 줘보세요. 성당에서도 괜찮아요. 죄 지은 사람처럼 다니지 마시고, 그치?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죠. 죄인인데 고해 성사할 때도 사는 게 죄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는 사실 그래요. 신학적으로 따지면 죄인이 맞아요. 신학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살라고 종교는, 하느님은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나만 섬겨야 살아,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당신의 한 번의 십자가상 제사로, 당신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탕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될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쁨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 희망의 신앙이 맞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게 그 성령 기도의 특징은 이제 찬양할 때 입을 벌리고 성가 부르고 율동도 해요. 이거 왜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마음, 몸이 풀려져야 돼요. 목이 뻣뻣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해보세요. 고개도 들어보세요. 목도 이렇게 한번 펴고 하늘 보세요. 좀 여기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어깨도 이렇게 한번 쭉 해볼까요? 자, 허리들 돌려볼까요? 어색하죠, 성당에서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무도 여러분들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응? 근데 신부님이 강론할 때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평상시 일찍 왔다면, 성당에 왔다면, 성책께 인사드리시고, 뭐 몸을 좀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고, 여러분, 몸과 마음이 풀려야 내 정신도 풀리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처럼 자유롭습니다. 그냥 경직된 상태로 성당 왔다 갔다, 경직돼서 인사도 안 해. 경직된 삶인 거예요. 집에서도 경직돼 있어, 성당 와서도 경직돼 있어, 성체 모셔도 아멘, 몰라, 모시고, 경직돼 있어, 경직돼 있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게,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아멘. 살아있길 바래요. 살아있길 바래요. 사실 천주교는 굉장히 체계적이죠. 체계적이어서 저 어렸을 때 복사를 서도 이 발, 발걸음, 오른발, 왼발 이거 틀려도 혼났고 뭐뭐팔 들고 뭐 이거 다 틀리고 그러면 이게 딱 군무처럼 맞아야 되는 거야. 너무 싫었어. 무릎 꿇을 때도 뭐 오른발을 뒤로 해서 꿇어라. 뭐 자, 천주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또 체계적인 전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전례에 빠져서 전례의 주의가 되면 살아있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전례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완벽히 전례를 하거든. 그러면 전례 틀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판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걸 피해야 되거든요. 심판자가 되는 순간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를 모르고, 전례주의자가 율법학자고 바리사이, 또 성직주의자, 권위주의자가 다 같은 말들이에요. 지금 바리사이, 율법학자, 사두가이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 살아 있고, 그 어떤 단체든,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수녀원 아니든, 사제 집단이든, 어디든 다 있어요. 여기서 깨어 탈피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새로 되고 갱신되지 않으면, 그 군중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군중을 뛰쳐나오는 자가 그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케오가 그랬죠. 군중을 가로질러 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죠. 나병 환자 10명이 그 군중이 있는데 소리쳤죠.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큰 소리로. 무슨 말이냐? 조용히 해라. 더 소리 질렀어요. 눈먼 바르티메오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군중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들. 튀어나온 사람들이 그 좁은 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셔요. 첫 제자들이죠. 첫 제자들. 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아니, 밤새도록 잡아서 못 잡았습니다. 우리도 어부예요.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들이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여기 직장 없는 사람도 있죠? 주부도 생업이에요. 주부도 있어야 됩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어부예요. 영적인 말로 여러분들의 생업이 어부예요. 여러분들 사람 낚는 어부로 불리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낚았지. 돈 벌라고 다니는 거예요. 돈 벌라고. 일 다니고 출근해서, 아유, 짜증나는데 다 일하고 뭐하고. 그래도 내 월급 지켜서 내 전세 내고, 내 대출 갚고, 자녀들 용돈 주고 하기 위해서 돈 때문에 다닌 거예요. 근데 하느님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비로소.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이 성령 세신은 여러분들이 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예수님 안 계셔. 그럼 성모님이랑 열한 제자랑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제 마티아 사도 나중에 선발되기도 하고,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내가 배신했는데, 예수님. 내가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다른 제자는 나를 어떻게 볼까? 제베데오의 두 아들 있었죠?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어부들, 야고보 요한이에요. 제베데오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 멋지죠? 나중에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걸 듣고 불쾌하게 여겨요. 자, 제자들 안도 으쌰으쌰 하지 못했어요. 서로 봤을 거예요. 내가 쟤보다 난것 같은데? 야, 저 어머니가 청탁하더니 야고보는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갔죠? 요한 남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괜찮아. 그 어머니의 청탁이 몇 프로 맞췄어요? 50% 맞춘 거예요. 요한은 남아있었어요. 청하세요. 받을 거예요. 두드려요. 열릴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줄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거, 뭐예요?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아멘.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결국에 성령이 답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낳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인기가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뭐야? 여러분들 매력이 있게 될 거예요. 살다 보면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있죠. 매력 있으면 좀 말도 걸어보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 말도 걸기 싫은 사람 있죠.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말 걸고 싶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이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신저가, 메신저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메신저가 매력이 없으면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결국에 당위성이 주어지지 않고 자기 자유의지로 한다면, 자유의지로 듣는 걸 원해서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 사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사람 매력적입니다. 찬양, 건반이라든지 악기 잘 다루면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제자들도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기도회를 잘 리드를 해. 따라가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었어. 자녀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려고 해요. 엄마로서 안 따라가려고 해요. 전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아버지, 매력적인 어머니, 매력적인 하나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중에서 핵심 뭐예요? 저는 성경. 성경 읽으셔라. 재밌는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도 재밌는 거 많다고 느끼죠. 요즘에 TV만 틀어도, 컴퓨터만 켜도, 핸드폰만 열어도 볼 게 투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자유의지로 덮고 성경책을 펼 수 있는 의인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주님, 그 의인이 20명 있어도 여길 벌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20명을 봐서라도 벌하지 않겠다. 아닙니다, 주님. 15명이라도 그 사람에도 있으면 벌하시겠습니까? 벌하지 않겠다. 10명이면요. 벌하지 않겠다. 하느님은 그 적은 수라도 있으면 벌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다시, 하느님께서 성자의 재림이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보실 때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이 부계동 성당, 여기서 사도들이 돼서 이 지구, 부계동은 몇 지구예요? 부평지구인가? 부평지구의 모범도 되고, 인천교구의 모범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태어나서 뭔가를 하면 야망이 있어야 돼요. 부계동, 야망을 가지시고, 이제 시작된 기도회잖아요. 시작된 기도회, 저는 너무 기뻐요. 기쁩니다. 축하드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이 많아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 모두가 다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바라긴 바라시는 거예요? 진짜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길 바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부님, 기복신앙 피해야 됩니다. 그래요. 전 그래요.
저는 성경 말씀을 하거든요. 나를 따르는 이들은,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토지나, 형제나, 자매, 부모를 버린 사람은,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현세에서도 몇 배로 축복을 받겠다고 얘기하신 게 그분이세요. 이건 공적인 계시입니다. 왜 우리가 성당에서는 아 축복을 구하면 안 돼. 아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집에 가서는 주식하고 로또 사고 복을 구해. 아유 내 자녀들 아유 전 보고 다니고 어디 시집장가 잘 갔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표리부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복을 구하시라고요. 복을 구하는데 당당히 구하시라고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 생에 제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하느님 나라의 의를 가장 먼저 주겠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저희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저희 마음에 평화 주시고, 서로 응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자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득합니다. 주님 이 자녀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걸림돌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무조건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자연스럽게 해결될 걸 믿습니다. 해결될 거예요. 해결될 거예요. 성당 나와서, 아, 이게 해결될까, 안 될까? 아유. 대모님이 나오라니까 나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자체가 없는 신앙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주교가 타개해야 되는 불신입니다. 성당 안에서도 불신이 만연하고, 레지오 마리에, 프레시디움, 체나콜로, 뭐 어디 단체들, 각각 단체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단체는 성령으로 쇄신되지 않으면 그 끝이 안 좋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든 것들로 성령이신 하나님으로 쇄신되는 삶. 저는 오늘 건강검진 받고 내시경을 했기 때문에 여기 목이 아파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할 말을 쏟아냈어요. 목이 아픕니다. 목이 아파요. 그래도 기뻐요. 왜냐면 오영원 신부님께서 사람을 잘 끌어들이는 사람이거든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 있는 분입니다. 그 신부님이 오늘 올수 있나 했을 때, 네, 갈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던 것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지금 오영호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